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213달러에 있는 상태로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약 이렇게 2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1월 24일 날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옵션 포지셔닝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 어떠한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러한 옵션 종류의 분석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분석입니다만 워낙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장기간 투자하셨다는 것을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인지하고 있고, 정말 분석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분석은 잘 나왔으면 잘 나왔다라고 환호하는 분석, 혹은 못 나왔으면 왜못 나왔는지 등을 보여주는 후행 분석보다는 설사 틀린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 대응함에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를 보기 전에 명확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조만간 있을 넷플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경우는 금요일날 483달러에 마감이 되었고, 여기 스큐 섹션을 보시면은 1월 26일 기준으로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즉 실적을 앞두고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많은 세력들이 콜옵션을 잡은 것이고, 그러자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비용이 올라가면서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가 올라가고요. 주가도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운영하는 이곳 텔레그램이나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스큐에서 실제로 콜옵션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보았으니 실제로 넷플릭스 대상으로 어떻게 옵션 세력들이 포지셔닝을 해놓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옵션 현황을 보시면은 여기 콜 델타에 있어서 500달러에 굉장히 많은 콜 옵션들이 잡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델타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포지션이 잡혔다는 것은 상승하는 콜 옵션의 양에 마켓 메이커가 해칭을 하기 위해서 넷플릭스의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옵션 세력들은 넷플릭스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콜옵션을 여기 500달러에 집중 매수해서 포지셔닝을 잡았고요. 그럼 반대로 그 콜옵션을 팔아서 1차적으로 수익을 거둔 세력들은 자동적으로 숏을 친 것과 다름없는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만약 잘 나오게 된다면 자신들이 결국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에 대비해서 넷플릭스의 주식을 마찬가지로 또 매수를 함으로써 상승의 해증을 걸어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실제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본다면 가능성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나왔다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두 번째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닝 쇼크로 너무 못 나왔을 경우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실제로 이쪽 500달러에 콜옵션을 취한 포지션이 오른 것이고 마켓 메이커가 취한 해칭 포지션 또한 유효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일은 없으며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만약 2번과 3번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번인 컨센서스에 부합하던가 3번인 오히려 실패해서 어닝 쇼크가 나온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옵션 쪽에 과하게 해칭이 잡혀 있고요. 콜옵션에 과하게 해칭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 또한 과하게 500달러의 해칭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해칭이 잡혀 있고 그에 따라서 임플라이드 볼리틸리티가 올라간다면 실적 발표와 함께 임플라이드 볼리틸리티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과 같이 임플라이드 볼리틸리티가 여기 위에서 녹아내리면 콜옵션들의 가치 또한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서서히 콜옵션의 양 자체가 소멸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마켓 메이커가 굳이 넷플릭스의 주식을 추매를 함에 따라서 해칭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반대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와는 정반대 상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스큐 부분에서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와는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보다는 풋옵션이 더 손대고 있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대상으로 옵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델타 포지션을 보시면은 풋옵션이 바로 파란 색깔인데 이 파란 색깔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옵션 세력들이 테슬라를 상으로 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많이 풋옵션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풋옵션이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것이고 콜옵션은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옵션 세력들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풋옵션을 샀다는 것은 반대로 마켓메이커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풀옵션을 팔아가지고 1차적으로 수익을 냈다는 의미이고요. 많은 옵션 세력들이 풋옵션을 샀으니 주가가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마켓메이커가 마찬가지로 또 숏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주가가 1-2% 올라가거나 하락할 것들이 마켓메이커가 추가로 해칭을 잡음에 따라서 3-4% 하락하거나 하락하는 등 더 심하게 왜곡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심하게 한쪽의 방향으로 왜곡되는 만큼 그만큼의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번 1월 24일날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마찬가지로 총 3가지 시나리오로 첫 번째는 earning surprise인 너무 잘 나왔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컨센에 부합하는 경우가 되겠고 세 번째는 earning shock인 너무 못 나오는 경우가 되겠는데 테슬라의 실적이 1번과 2번에 부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즉 실적이 너무 잘 나오거나 또는 컨센에 부합하기만 해도 풋옵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럼 마켓메이커는 테슬라를 상으로 해칭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럼 반대로 숏 커버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테슬라의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 번째 시나리오인 테슬라의 실적이 너무 못 나온 경우에는 풋옵션의 베팅이 올랐고 마켓메이커가 숏 커버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더 하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포지셔닝을 통해서 일단 넷플릭스의 경우는 3분의 1의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분의 2의 확률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의 경우는 풋옵션이 과하게 잡혀있는 만큼 3분의 1의 확률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꾸준히 실적 발표라던가 메이저한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 흐름의 분석을 제공드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7월 25일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메타를 대상으로 FOMC 회의 결과 발표 후에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렸고요. 그 이유를 옵션 포지션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고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옵션에 대해서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자세히 분석을 남겨놓았고요. 아직 실적 발표의 기간이 약간 남아있는지라 당연히 어느 정도의 변동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혹여라도 변동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제가 바로 멤버십 분들께는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에도 과연 옵션 포지션에 부합하는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저희 경우는 실적 발표 직후에 옵션 포지셔닝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테슬라의 경우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여기 이렇게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테슬라를 1차 매수를 하였다고 공지를 드렸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또 추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